안녕하세요, 친구들. 친구들. 나 이거 하기로 했는데. 안녕하세요, 럭키입니다. 근데 좀 바꿔야 돼요. 페이지니 럭키가. 초등학생 친구들이 악플 내면 어떡해요? 막 천만 명 몰려와서. 그럴 수 있어요, 그럴 수 있어요. 그럼 좋겠다, 근데. 천만 명 와서. 아, 맞네. 어디서 뭐 이것저것 주소 왔다고 하길래. 네, 아마존에서 샀는데 이제 왔어요. 궁금하나 정말? 미믹 주사위. 주머니. 리믹 주사위 주머니? 네, 이거 D&D 정품이더라고요. 뒤에 보니까 택이 있어요. 위자드 네. 마크가 딱 달려있네요. 네. 그리고 이상. 이제 리코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진짜 돈 많다 너. 카운터 네. 스탠드예요. 카운터 스탠드?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종이 그림 그려서 이걸 다음에 종이 피규어를 이렇게 그려서 넣는 거죠. 이렇게 종이에 그려서.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?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은 인쇄해야죠. 사이즈를 여러 개 샀어요. 1인치 막 이런 식으로. 그런 거 얼마예요? 하나에? 3만 원 할 거예요. 3, 4만 원. 플라스틱 몇 개가? 네. 원래 플라스틱 네. 몇 개가? 가치가 네. 있죠, 그만큼. 아. 코지 다이슨가에서 만든? 다이슨 트레이. 네. 이것도 좀 가격이 나가는 걸걸요? 약간 고급 아닐까요? 레자가? 레자. 별론데? 모양이 제가 생각했던 모양이 아니에요. 허접한데? 네. 생각보다 접기가 힘드네. 막상 해놓으면 예쁠 수도 있어요. 별 모양인가? 육각인 것 같아요. 육각. 반팔 살짝 높네요. 이게 그 사각 그런 것보다. 거기다 이제 어디 들고 가고 싶으면 따다다다 네. 분해한 다음에 책상에 딱 넣으면 되고. 그건 좋다. 한 주사위만 굴려주세요. 주사위 있어요? 여러분들 소리를 즐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게임 내내 시끄럽게 다이스 굴러가는 소리가 나오면 별로거든요. 네.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괜찮다. 주사위 꺼낸 김에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, 주사위? 저 이거 넣고 빼기. 오! 혓바닥이 나오네? 와! 약간 이 느낌. 야,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가? 혓바닥이 다 나오네? 덕분에 제 수납 공간 더 좁아졌네요. 아, 근데 제가 이렇게 덱박스랑 갖고 다니는 게 네. 편하긴 해요. 네. 하지만 귀엽지 않죠. 귀엽지 않지. 네, 귀엽지 않지. 이해해요. 동전 지갑으로 쓸까? 혀만 아니었어도 주사 몇 개 더 들어갔는데.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. 이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. 네. 레드 드래곤하고 미믹. 근데 저는 미믹이 더 나아서 미믹인 걸 숨겨야죠. 아, 그렇지. 숨겨야 돼요. 이미 뭐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. 이렇게 생겼는데 네. 이빨 없다고 열어본다고요? 네. 모험가들이? 모험가들이 돌았나요? 네. 이거 외에 또 뭐 있어요? 돈 한 투푼 아니라 엄청 썼다고 들었는데. 네, 마스터즈 아틀라스사에서 나온 마스터스 아트라스 월드 크래프팅 타일즈 드라이 앤 웻 이레이즈. 지울 수 있다. 네. 48개의 맵 오브젝트가 들어있다. 44타일. 뜯어주세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맵. 근데 이게 있어야 얘네가 사는 거 아니에요? 맞죠? 얘네를 놓으려면 뭐가 맵이 있어야지. 어쩔 수 없지 뭐. 제가 원래 매트를 살까 타일을 살까 고민을 했는데 네. 매트가 갖고 다니기 편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만들기에는 타일이 낫죠. 네, 타일이 낫을 것 같아서. 조립과 재조립이 좋죠. 이건 얼마예요? 이것도 한 4만 원 할걸요? 그래도 얘네보단 좀 실용적인 것 같다. 네. 왜요? 부가 요소들이 있어요. 나무 뭐 그렇죠. 네, 타일들이 있네.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까볼까요? 뜯어주세요. TRPG를 결코 많이 하고 사지 않아. 하기 전에 사. 사고 싶은. 아, 이게 약간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. 콜렉터들요. 사고 싶 하고 싶은 맛이 안 나요. 아, 낚시. 살 생각부터 해요. 낚시였어요. 이런 토큰들은 한 세트밖에 안 쓴다. 아니 근데 원래 살 때 이것만 보고 샀잖아요. 그쵸? 솔직히. 네. 1, 2, 3, 4, 5. 이게 몇 센치예요? 한 그. 1인치일 거예요. 1, 2, 3, 4, 5, 6. 인치로 되죠? 네. 미국 게임이니까 보면 갈색. 판과 흰색판이 이렇게 6인치씩 정사각형이 제일 많고요. 3인치 6인치 타일이 한 이 정도 있고 3인치 곱하기 3인치 타일이 나머지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정도면 대충 맵을 여러 개를 원하는 대로 만들 어떤 모양이든 네. 만들 수 있죠. 네. 여러 요소를 좀 만들려고 네. 미믹이 여기 있네. 미믹이 여기 있고 네. 헌칭해 드릴게요. 보면 보물상자 6개 테이블 몇 개 테이블이 3개 있습니다. 큰 테이블이. 모닥불 2개. 그다음에 큰 테이블. 원형 테이블. 원형 테이블. 이거 보드 게임 하기 딱 좋은데. 두 개랑 얘는 계단 같아요. 근데 계단이 네 개, 여섯 개가 있네. 여섯 개네, 계단. 올라가는 계단, 내려가는 계단. 그다음에 나무 구조물이 여섯 개. 여섯 개. 나무 구조물은 D&D에 뭐에 쓰지? 숲 같은 데서 이제 아, 막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든지. 네. 지 막는 데 쓴다든지. 그다음에 가방. 이거는 아이템 배틀그라운드 아이템이에요. 보급이에요? 네. 이렇게 조그만 주머니. 이거는 뭐 보상 같은 거 얻으러 갈 때 이 자리에 보상 있다는 걸 뭐, 시각적으로 공개해 주기 위해서. 아니 뭐 나무를 찾아보니까 뭐 근처에 가방이 떨어져 있었다. 네. 뭐 이런 거 되겠죠. 이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.
요게 이제 아니 그냥 문이요 문 문이 아 미체로. 문이구나 네, 아 문이구나 그거 네. 어떻게 세워요?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하는 아, 거죠 아 표시만 네. 그럼 이 마크는 뭐예요? 마법 마크 별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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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섬 별섬 달섬 해섬 알겠습니다 뭐 어떤 마크로든 쓸 수 있겠죠 네. 이렇게 기대 안 했던 추가 타일들이 들어있네요 네 아 근데 이거 네. 어떻게 갖고 다니지? 보드 M에도 이제 TRPG 있어요? 토큰들을 팔더라고요. 종이 두꺼운 종이로 된 토큰들. 그걸 살까 했는데 한 이 정도 있으면은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TRPG라면 던전스 앤 드래곤스는 10월에 오나요? 사실 입고 있어서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. 일단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. 펀딩 마지막 날. 네. 그리고 8월 말에 올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까지 토정이가 얼마예요? 이만큼? 그래서 총 한 10몇만 원이겠죠? 대단하다. 존경합니다. 다른 TRPG도 쓸 수 있고 이거는 뭐 하다못해 사그라들어 행복회로 변명 아니에요? 돈을 썼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돈 쓰는 건데요. 뭐 그렇죠. 밥 먹는 거 아껴가지고 그렇죠. 편의점 먹어야죠. 이번에 저는 좋은 컴포넌트로 D&D를 하게 생겼습니다. 적격이 있거든? 네. 요즘에 저를 자꾸 이렇게 따돌리는 경향이 있던데 제가요? 네. 마우스 가드도 안 켜주잖아요. 마우스 가드 시간 되세요? 안 돼요. 네 시간 되는 날에 좀 해주세요. 저희가 얼마나 없으면요 네. 할 사람이 없어서 셋이서 하겠어요. 마스터 한 명에 두 명 더 끼고 싶죠. 맞아요. 하지만 날 안 끼워주는 느낌. 아유, 오세요. 그런 느낌 받았는데 D&D는 안 끼워줘도 억지로 들어갈 거예요. 이렇게 컴포트 사는 거 봤으니까 네. 자 언박싱 나름 언박싱이었고요. 네. 이 구매 정보 같은 경우는 더보기에 여러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인사할게요. 안녕.